오예요,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볼 게임은 헝그리 라무. 이거 전에 해봤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또 새로운 엔딩도 생겨났다고 해요. 이번엔 새로운 엔딩 보는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기 구멍이 이렇게 났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코 모양 같기도 하고요. 저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해보도록 합시다. 플레이. 뭐가 바뀌었을까? 어? 뭔가 바뀌었네 많이? 헬로 라무? 낮잠 잘 잤네? 근데 뭔가 배가 고프어 보이는구나. 꼬르륵거리네. 너의 그 큰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찾아가보자, 라무. WASD. 전에 이 동굴 안에 이런 과일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먹다 남은 과일들이 생겨났어요. 사과, 바나나 이런 거. 밑에도 있네. 뭐 쪽지도 있다. 라무가 즐겨보는 책이래요. 라무가 이걸 읽을 수 있다면 못 읽나 본데? 좋아하는 책인데 못 읽나 봐. 좋아, 나가볼까요? 와, 밝은 세상이다. 참 아름답지 않니, 라무? 자, 이제 너의 배를 채울 체리를 한번 찾아 나서보자. 좋아요. 세 개의 체리를 먹으세요. 아래로 가서 먹을까? 위로 가서 먹을까? 체리가 어디에 있어? 아래에 보이네? 냠냠냠냠냠.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있나? 아, 여기도 있네. 냠냠냠냠. 위로 이제 하나 남았네. 여기 냠냠냠냠. 다 먹었어. 체리가 맛있었니?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파 보이는구나, 라무. 라무의 위는 체리로 충분하지 않아. 어? 뭐지? 바나나 강아지. 이거 먹었을 때 바나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강아지였죠, 전에? 이거 참 작고 귀여운 바나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무는 과일을 좋아해. 이 바나나가 라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 이 바나나를 만나러 가자, 라무. 자, 먹으러 가자. 냠냠. 바나나 주제에 왈왈거려? 어머나. 안녕, 작은 바나나? 그르렁거려, 바나나가 그르렁거려, 댕댕인가? 빡빡! 이런,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바나나가 조금 이기적이고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빡빡! 저리 가! 빡! 라무가 맛있는 식사를 하려면 바나나를 재워야 한다. 바나나를 재워야 돼? 뭐로 재울까? 자장가라도 불러줘야 되나? 아, 돌? 돌로? 돌로 쪄? 빡! 좋아, 이제 아주 푸짐한 식사가 되었어. 바나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달콤한 맛이 났다. 달콤한 댕댕이 바나나. 하지만 라무의 큰 위는 아직도 공간이 남아있어요. 어허? 뭐지, 라무? 오, 사과와 배와 오렌지가 있네. 과일 친구들이로군. 여기선 그들을 많이 볼 수 없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야. 먹을 것이 알아서 걸어 들어오잖아. 그들의 과일은 라무의 배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가서 인사하자, 라무. 나의 맛있는 돌은 버리고 인사해야지. 음식들. 어디가? 인사하러 왔더니 도망간다. 그들은 놀이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친구들처럼. 정말 재밌네. 어서 라무,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서 맛있는 과일을 먹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숨었네. 아, 뭔가 날카로운 게 필요하대. 전에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샤프한 게 필요하대요. 날카로운 게. 벌이 여기 있네, 벌통이. 헉? 벌통으로? 여기 불도 있네? 일단 벌통으로. 도끼 여기 있네? 벌로 잡을 친구를. 이 친구? 벌? 벌이 필요하나? 에헤헤, 나왔어. 따가워. 찾았다. 온통 벌들이야. 다음엔 좀 조심해줘. 벌이 자꾸 나를 쏜다고. 나의 사과를 받아. 너를 위한 벌이야. 먹기. 사과 먹었다. 이제 벌 필요 없고. 맞아. 왼쪽에 도끼 있었죠? 도끼 들어야지.
아래쪽에 있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친구 여기 안녕 헛 헛헛 헛, 헛, 헛 내려왔어 아하 아 높은 데서 떨어졌네 오렌지는 너의 에너지 근원이라니까 알고 있니? 나를 먹어 그럼 너도 다음에 나무를 탈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남았더라? 아, 불! 여기에 있었네 옹! 불 탔다 뜨거! 아이고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좀 덜 타게 할 수는 없었니? 너무 뜨겁다고 너가 타버린 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 너의 것이니까 탄 배? 담배 괜찮아. 나는 먹성이 좋거든. 냠냠냠냠. 과일 친구들 정말 맛있지 않았니, 라무? 정말 좋은 날이야. 친구들이랑 먹고 놀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 그렇지, 라무? 어? 왜 그래, 라무? 너 아직 배고픈 거니? 그런 거니?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건... 이건 비명 소리? What the hell? 타시아 소리 같은데? 아, 그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 그랬었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가야겠다 여기까지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전에랑 꿈 이미지가 바뀐 거 있었고 플레이 시키고 랩도 달리고 어? 태키 맵이 있네? 어? 오, 맵 생겼다, 맵. 전에 맵이 없어가지고, 여기 주위를 열심히 뛰어댕기다가 차 타고 탈출을 했었는데, 부셔놓으면 차를 타고 탈출을 못하고, 차를 부셔놓지 않으면 탈출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엔딩이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맵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는, 핫? 똥이 뜨거워? 그거 보고 있어? 그리고 Do not go beyond here 여기 너머로 가지 말래 그리고 여기 커즈 케이브 뭔가 저주받은 동굴이 있대 일로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전에 해봤으니까 뭐 후레시키나 비슷하네 어둡긴 일단 내 위치가 캠프파이어를 일단 찾으라 그랬거든요 여기가 캠프파이어인 것 같아 찾았어? 어, 다 어디 갔지? 뭐지? 강아지 뭐지? 귀여운 친구 어디 있니? 아, 멀리 달려갔나 보다. 뭐지 찾으려고 가죠? 근데 여기 길이 났다. 이리로 가야겠다. 뭐지가 서쪽에 있고 이쪽 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볼게요. 어, 뭐지 보인다? 뭐지? 오 마이 뭐지? 몇 뿌리를 먹혔네. 바나나가 이 무치였던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불쌍한 나의 강아지.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타샤, 켄, 레온.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들. 친구 찾기. 근데 나는 여기로 가볼 거란 거죠. 여기 좌측으로, 이쪽으로. 뭐, 길이 있다? 어, 동굴? 동굴 보이는 것 같은데? 막혔는데, 뭐? 발소리 났어. 얼른 따라왔었거든? 어, 보인다. 있어. 어, 따라오는데. 동굴 있어. 오케이. 상호작용. 여기가 그들이 말하던 저주받은 동굴인가? 여기보단 안이 더 안전하겠어. 안으로 들어가야지. 오케이. 오 마이 어? 한번 들어오니까 못 나가네? 한번 들어오니까 못 나가 얼 해골바가지 라무가 먹고 여기다가 다 버렸나 본데 왜 머리만 있어? 원래 라무가 과일일도 그렇고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먹었잖아요? 걔한테는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머리를 먹었던 거지 그래서 머리를 먹고 여기다가 뱉었나 봐 어? 뭐 책이 있다? 온니 후르츠 과일일 뿐이야 온니 과일 그리고 미스 맘 오른쪽에 녹색이 에비리래가 악마
그리고 헝그리 책이 있어. 아, 상호작용 되는구나. 해볼까? 아이들 책? 오 마이. 라무가 아니고 라마네, 라마 여기선. 헝그리 라마. 아, 여기에 쳐져있고 라무라는 거 보니까 더 라마가 아니고 라무인가봐. 라무는 과일을 좋아했어. 근데 아빠 눈을 이렇게 XX 쳐놓고 엄마 쳐놓고 나는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아니고 엄마도 아니라는 얘기였고, 아빠가 데드인데 몬스터로 해놨어. 아빠가 괴물이래. 그리고 이 책은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라무가 아니고 라리라고 돼 있죠. 라리? 라무 말고 라리라고 또 있나봐. 이쪽으로.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모두 일찍 일어나렴. 라마는 햇빛을 보고 크게 하품하며 일어났다. 이 어린 동물에게는 일상적인 하루예요. 일어나기 위해 밤에 푹 잤어. 럼블럼블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픈가 봐. 라마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라마는 신선한 음식에 굶주린 것 같아요. 이건 가야 되는 신호야 라고 라마가 말했다. 아침 먹을 시간이다. 정말 맛있었으면 좋겠네. 라마의 일상인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내용. 그런데 집 뒤에 뭔가 립 묘지가 있네? 누군가 두 명이 죽었어. 그죠? 그리고 홈이라고 돼 있는데 미스 홈이야. 집을 잃어버렸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라마는 걸으면서 휘파람을 불며 그의 집을 나섰다. 그의 식사를 찾기 위한 모험을 생각했다. 트윗 트윗 투투투뚜루뚜뚜윗. 이게 휘파람인가요?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그의 큰 행복감은 그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었다. 근데 여기 찢어졌어. 여기 찢어졌고, 여기가 데이아 후르츠래. 그러니까 그들은 과일이래. 그들이 과일이래. 뭔가 사람을 먹었다는 얘기를 표현한 것 같아. 내가 좀 실례를 했네. 라마가 말했다. 정말 맛있는 과일이었어. 진짜 맛있었어. 라마는 자신의 식사에 만족하며 자신을 토닥였다.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게으르지 않길 바래. 오 마이. No more home. 더 이상 집이 아니야. Run away. 멀리서 왔어. 근데 집에 왔더니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두 명이 와 있고 총도 겨누고 있네. 라마는 배가 부른 채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달이 떴을 때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에 그가 본 것은 그가 그 포즈를 취하게 만들었다. 깜놀 포즈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닥터 브론즈 사기 행각이 드러나다. 무슨 사기? 뭔가 여기 찢어졌는데 대충 얘기를 조합해보면 4월 15일 동물의 특정 DNA를 추출해서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이 닥터 브론즈가. 그래서 인간에게 주입을 해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을 고칠 수 있게 그런 실험을 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공할 것 같았지만 이것은 모두 조작이었고 실패했고 그래서 이런 라무라는 변종이 되지 않았을까. 동물의 DNA를 인간에게 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괴생명체가 된 거죠. 좋아요. 다음. All your 너 모두 너 잘못이야. 난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디엔드 끝나는데 헝그리 아이도 배고프다. 긴 하루를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라마는 침대로 향했다. 그는 따뜻한 담요 속으로 몸을 넣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재밌는 하루야. 내일 만찬을 회상함. 얘한테는 만찬이지만 사람을 먹는 식인 괴물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났어. 오 마이. What the hell is going on? 이게 뭔 일이요? 그리고 온니 후르츠. 라마는 채식자인데 어떤 과일도 뭐든지 깔끔하게 다 먹어서 버키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는 죽은 오리보다 싱싱한 과일이 더 좋대. 온니 과일. 미스맘. 그리고 아빠로 보이는데 아빠는 에빌이라고 돼 있죠. 아까 여기서도 여기 책에서도 악마라고 썼잖아 아빠를. 실험을 했던 것 같고 아빠가. 그런데 그것을 가족한테 먼저 하지 않았나. 아니면 아빠가 자기한테 실험해서 자기가 괴물이 됐던가. 그래서 악마. 서프라이즈. 오늘이 라마의 생일이야. 그의 엄마와 아빠는 맛있는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오 마이 맘 댓. 정말 놀랐어요 라고 말했다. 두 분이 빵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라고 했다. 오케이. 어따 깜짝이야. 엔딩 3. 올드 스토리즈. 오래된 이야기. 신문이네.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하자면 브론즈 저택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약 21시경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브론즈 거주지 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놀란 주민들이 긴급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관련 사건을 점검했다. 당국이 이 멋진 집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소름끼쳤다. 브론즈 가문은 이웃이 좋아하는 우호적인 이웃 안에서 잘 자리를 잡고 가끔 모임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에릭 브론즈는 52세, 티나 브론즈는 51세, 행복한 가족 3명이었다.
그 아들이 라무였던 것 같아. 그랬는데 에릭 브론즈 박사의 사기건을 과학자들이 신고를 했고 6개월 전부터 수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살았고 그 일은 신경을 껐는데 토요일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대. 닥터 에릭과 티나 브론즈가 자신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거지. 무시무시한 범죄 현장에 실종된 시체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아들, 걔가 라무야. 라무가 된 거예요. 에릭 박사와 티나 브론즈는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머리만 먹었다는 거죠. 거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가구들로 어수선했다. 현장 장면은 즉시 당국이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가족들은 당분간 실내에 머물면서 어떤 형태의 출입도 그들의 주거용 건물에 가두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당분간 실내에 머물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국이 나머지 한 명이 죽었던 살았던 젊은이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지 여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국은 안전뿐만 아니라 명령이 따르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며 범인을 꼭 찾길 바란다. 에릭 박사와 티나 브론즈의 가족이 애도를 표하며 만약 당신이 어린아이를 발견하거나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정말로 불행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 보고해주세요. 아빠와 엄마가 동물의 DNA를 받은 아이로 인해서 죽었네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라무가 된 거네요. 이게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동굴에 대한 시크릿 엔딩. 이번에는 헝그리 라무의 과거사 시크릿 엔딩을 봤어요. 또 다음에 추가적인 업데이트 있으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